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남인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협찬 받았어요. 이 유트라이라는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을 제가 두 개를 받아서 제가 하나는 사용을 하고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. 진짜 이 제품 나도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나 갖고 싶어요 아니면 간단하게 저 이 제품 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나간 뒤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한테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. 커뮤니티를 확인하세요. 자, 그러면 이 제품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럼 이 제품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겨울철에 여러분들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배터리입니다.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에요.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여름, 봄, 가을 이럴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겨울만 되면 이 배터리가 방전이 잘 되죠. 지금 8년째 제가 이제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운행을 하고 있는 이 엑센트. 근데 배터리 방전이 너무 잘 돼요. 이런 방전 됐어? 자,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 유트라이라는 제품은 4인1입니다. 네 가지의 용도의 제품이에요. 이 유트라이의 이름은 J-STAR6라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. 네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기 전에 안에 구성품, 구성품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제품을 박스를 개봉하면 또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자, 이거는 그냥 빈 박스예요. 이 케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예, 유트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? 예. 박스는 꽤 커요. 자, 그러면 열어 보겠습니다. 과연 뭐가 있을지. 자, 이쪽에는 각가지 배선류. 예, 배선류가 있고요. 자, 이쪽에 이제 본체가 있습니다. 본체는 이렇게 디자인도 좀 예쁘게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어요. 자, 이제 이런 호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. 이 호수가 뭐 할 때 쓰는 걸까요? 이건 뭐냐면 자, 이 호수가 우리 타이어 공기압을 낼 때 사용되는 호수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점프 스타트를 하기 위한 시동을 걸기 위한 배선이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되겠죠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에 보면 시가라이터 잭이라는 그 소켓에 꽂을 수 있는 여기 충전기예요. 여기다가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차량에서. 자, 이거는 우리 그냥 평범하게 USB 타입으로 되어 있는 USB 충전기. 자, 배선은 이 정도가 있고요. 이제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, 첫 번째는 점프 스타터. 우리가 이제 방전이 됐을 때 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자, 두 번째는 공기압을 주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 기능이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앞에 보시면 후라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할 때나 집에 정전이 됐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라시 기능도 있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서 USB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제 차에다가 사용을 했는데 자,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. 배터리 나갔어요. 또 방전됐어? 바로 셔틀.
플러스, 플러스가 빨간데. 자, 잘 보셨죠? 예, 간단해요. 제가 작년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작년에 제가 직접 구매한 그 제품은 아무래도 이 사용 방법이 좀 어려웠어요. 연결하고 퀵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차에 가서 시동을 걸었는데 얘는 그냥 연결 자체만으로 시동이 걸립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넣는 건데 자,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. 여러분들 이 겨울철에 오히려 이 자동차 공기압 더 중요한 거 아시죠? 이 겨울철에는 이 타이어가 수축을 합니다. 그리고 안에 부피도 줄어들고요. 그래서 공기압을 조금 높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높이는 건 아니고 한 10% 정도 높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고속도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한 10% 정도 그러면 차량의 그 공기압 PSI라고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이 있는데요. 그거보다 10% 정도니까 만약에 30이면 33 정도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제품의 특징은 정확한 공기압을 넣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시간도 빠르게 공기압 주입이 되는데요. 단점은 하나, 소리가 좀 크다는 거. 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소리가 조금 커요. 차에 놔두고 다니면 타이어 공기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본전 뽑으실 거예요. 카센터나 이런 데 가서 공기압 넣어달라 그러면 되게 좀 미안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일을 하는데 바쁘신데 공기압 하나 넣으려고 물론 무료예요. 예, 거의 대부분 무료로 넣어주시는데 그분들도 좀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타이어 공기압은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타이어 공기압이 한번 딱 넣었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.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에 한 줄 간단하게 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에 당첨되신 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저도 많이 사용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구매처를 링크를 올려놓을게요. 그걸 보시고 한번 살펴보신 후에 아 나한테 진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채널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협찬해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누구든지 저희 채널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미바!